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등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에 선지원 후추첨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신입생 배정 방식이 다음 주에 확정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고교 입학 전형 위원회를 열고 내년 고입 전형 요강에 대해서 심의했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걸쳐 다음 달 2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고입 학교 배정을 원거리 배제 무작위 추천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는 것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도청 이전을 검토하면서 춘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는 최소한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은 세금은 많이 부담하면서 대우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불편만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는 춘천과 강릉 사이에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기관은 원주가 아닌 춘천에 쏠려 있습니다.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구 21만 명의 강릉도 병무청 영동지청이 따로 있지만 인구 35만의 원주 시민은 군대를 가려면 춘천 병무청에 가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주 사람들은 춘천까지 가야 되고 그 버스 시간도 좀 불편하고 그거 놓치면은 이제 검사도 별로 못 보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춘천보다는 원주에도 뭐 있고 그랬으면 편할 것 같아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도 춘천과 강릉뿐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 대상자 3천 명을 비롯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와 고령 운전자까지 도내 최대 인원이 교육을 받으러 춘천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교육받는 단체가 직접 교육 장소를 마련해야 겨우 강사를 파견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창설 교육장이 필요하다 이 정도 인원이면 춘천 강릉 합한 거에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 불구하고 영동 영서란 개념 또는 이렇게 어떻게 춘천이 뭐 도교육청 도청 소재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강사 등 외국인 고용도 늘고 있지만 출입국 사무소도 춘천과 속초, 동해에만 있습니다. 강원도 직속기관은 물론 도립기관과 관련 단체까지 대부분 춘천에 있고 방송사마저도 원주를 없애고 춘천 강릉만 남기려고 하고 있어 지역의 여론까지 위축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원주 시민이 낸 강원도세는 2,065억 원, 반대로 강원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880억 원으로 강원도 살림에 1,185억 원을 기여했습니다. 춘천 기여도의 두 배 정도고 춘천과 강릉을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주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도단위 기관들은 정작 원주에만 없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이전이 춘천 안에서만 논의되면서 원주 홀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영월군이 장류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 참여할 마을 기업 10곳을 선정합니다. 올해 4곳, 내년에 6곳 등 모두 10곳의 메주나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생산 기업을 선정해 6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영월 지역을 장류 산업지역으로 고시했으며 향후 130억 원의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